서울은 4-3-3 그리고 대전도 4-1-2-3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에 조금 치우치나 대인방어도 오늘 철저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죠. 네. 개턱이죠. 자, 오른쪽입니다. 고요한. 자, 고명진이 안쪽으로 대한. 네. 자, 몰리나. 살짝 뛰어준 거. 대한 쪽입니다. 대한의 슛! 네. 추가적인 업사이 라인을 살짝 비껴가는 시간차 공격이었는데요. 흐르가진 팀이 유리하겠죠. 네. 자, 대한입니다. 대한을. 자, 전번 놓고요. 대한의 슛! 자세. 네. 원바운드로 쭉 뻗어나가는 상황의 대안입니다. 여기 옆에 있지, 옆에 가서 붙어주라는 얘긴데. 올려슛! 네. 살짝 넘어가네요. 오히려 가까운 쪽을 겨냥했군요. 공격수비 2-3. 자, 왼쪽이 네. 케빈입니다. 케빈. 케빈의 슛! 아! 오! 네, 유럽파 선수들 단순하지만 가마차는 케빈. 보내줍니다. 올바슛! 그렇죠. 지금도 슈팅이 김진규 선수죠. 네. 원바운드 슈팅으로 볼의 스크름이 쭉쭉 빨려나가는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중앙 쪽으로. 아, 이번에도 헛발질 돌아섰죠. 자, 중앙 쪽으로 대안입니다. 뒷발로 내주고 첫째 슛! 네, 또 막 굴절되네요. 네, 수비수 막고 굴절된 공 최현이 잡아냅니다. 다행히도 이제 붙어주니까 네. 그나마 이제 연결이 잘 됩니다. 자, 몰리나 돌아섰어요. 자, 대안 쪽! 사이! 대안! 대안! 대박사 안쪽에서! 야, 진짜 잡혀냈고요. 잡힐 듯 잡힐 듯 대안한테서 슈팅 타이밍이 제 자신도 아깝다는 거죠. 네. 자, 0-0 득점 없이 저희는 후반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붙였는데요. 헤딩 그대로 들어갑니다. 머리에 맞는 듯 자. 스쳐 보내주는데 그것이 스크린 플레이가 됐어요. 김동우 머리에 맞지는 않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몰리나가 왼발로 감아 올렸고요. 자, 머리에 맞은 것도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수비도 아, 지금 F서울 입장에서 자, 김동우 치고 들어가죠. 김동우입니다. 김동우 슛! 지나갑니다. 그렇죠. 오늘 어머니까지 이곳에 별개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안떴네요. 자, 어머니의 모습 보이죠? 안타깝다. 올라옵니다. 자, 2호 헤딩! 걷어냅니다. 아크스파 그렇죠. 오늘 슛! 끝나가네요. 유폰 에피소드 계속해서 이어가죠. 고명진 연결한 공 돌아섰고요. 잘 살았어요. 자, 한번 접고 박스 안쪽에서 왼발 크로스. 뒤에 헤디 헤디 패스. 골! 들어갑니다. 네. 뭐 접어서 네. 대안 빠지는 거 보세요. 이때 대안이 없어야 위치에 있다는 네. 판정인 거죠. 아, 플레이는 뭐 완벽했습니다. 하대성. 자, 네, 어제 좋은데요. 자, 몰리나. 자, 볼게요. 수고했고요. 골! 아, 결국은 업세트랩을 계속 쓰다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 라인이 맞지를 않는군요. 네,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패스가 좋았어요. 전체적인 전력이나 업세트랩 쓰다가 사이를 뚫으니까. 자, 돌아가는 분명 뒤쪽. 자, 쳐서 올라옵니다. 아. 네. 고명진의 크로스까지 좋았는데요. 역습이죠. 박건이가 잘 나오겠죠. 정경호 왼쪽에서 막바지. 중앙의 케빈 가운데가 돌아 들어가야죠. 네. 정경호. 그렇죠. 정경호. 중으로서 정경호입니다. 네. 기다리는 그렇죠. 기다리는 것보다 그렇게 누군가가 기술이 있어야 체력도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네. 정경호. 정경호입니다. 전면에서 슛. 딱했네요. 한대서 여유 있죠. 김태환이죠? 네, 김태환 좋아요. 김태환. 자, 골파에 들어갔습니다! 네. 슈팅까지 한대성이 코너 부분으로 밀고 나옵니다. 자, 몸싸움 치열한데요. 야금 프레이. 네, 확실히 울렸습니다.